안녕하세요, 민팍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주된 영상에서 길게 다루기 힘들었었던 여러 질문들을 빠르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총 11개의 질문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영상 시작에 앞서서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패러다임을 구축하면서 신기할 정도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버전으로 갈아끼우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반전될 수 있나요? 그럼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갈아엮었다는 것 자체는 결국 다시 태어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그게 말처럼 하루아침에 일어나진 않겠지만 일단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바꾸는 데 성공을 했다는 뜻은 자신의 가치관, 생각, 태도와 행동을 전부 다 바꾼다는 뜻이에요. 전혀 다른 생각과 특성을 가진 낯선 사람이 겉모습만 나와 똑같이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을 만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은 제가 왜 저러지? 제 걔 아닌 것 같은데? 쟤 요즘 이상해졌네? 하면서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가는 곳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정보를 접하면서 더욱더 새로운 가치관의 다운로드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내가 과거에 알던 사람들 중 나의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집니다. 내 예전 친구라는 건 예전의 가치관에 맞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 이야기가 맞지 않겠죠. 거기에다가 나의 꿈과 고민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더욱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우리는 시간 차원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뜻하는 건 뭐죠? 변화입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이상 모든 것은 변해요.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차원 내에서 사는 우리가 변화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본인을 크게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너 변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넌 안 변했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할 수 없으니 두렵고 무기력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신지 모르니 제가 답을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저의 솔직한 의견을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필연적인 변화일 거거든요. 제가 10대 때 다른 10대들과 똑같이 좋은 대학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도 많이 다니고 매일 3시간씩만 자면서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악화만 되더라고요. 결국 수능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30살이 되고 나서, 아직도 어리지만 이제야 30살이 되고 나서 그게 별일이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 라고 할 수야 있겠지만 수능을 못 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우리 한국 학생들이잖아요. 그 당시 대학 입시가 뜨거운 시절 학생들한테 수능 점수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도 그게 전부였던 거죠. 하지만 그거를 실패했고요. 결국 수능은 망했고 그 당시 저의 인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이제 와서야 사실 공부는 내가 정말로 원하던 꿈이 아니었고 심어진 목표였고 하나의 문이 막혔기에 그 옆에 있던 진정으로 나를 위한 문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물론 최선은 다합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더 이상 해결법이 남아있지 않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다른 길이 열리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진로 전향이든 사업 실패든 빚을 지든 이민 실패든 말이죠. 인생이 필연적인 시나리오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턴 단지 시간에 몸을 맡깁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을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두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니 도저히, 정말 말 그대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땐 정말 말 그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걸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멈추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일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 게을러지고 노력을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받아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다는 것 자체가 속에서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계속 게으르고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약간 불안해져서 댓글을 남기신 걸 겁니다. 그 불편함이 자신을 인도하도록 허용을 하면 돼요.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실 때 행동으로 옮기신다면 그제서야 속이 편해지고 그 편안함의 감정으로 인해 계속 행동을 옮기시는 것에 적응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으르라면 계속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계속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결국 언젠가는 계속해서 커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식사를 예로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라 뭔가를 먹어야 하는데 뭘 먹어야 할지 생각하는 것도 귀찮고 요리하는 것도 귀찮고 장 보는 것도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때 굳이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몇 시간 있다가 정말로 정말로 배가 고파지면 알아서 무언가라도 먹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매일매일 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결국 그 배고픔이 알아서 답을 찾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백날 열심히 해라,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해도 그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소용도 없거든요. 그러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불이 더 뜨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끌어당김을 하며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끌어당겼더니 몸이 아파져서 병원비를 보험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끌어당김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끌어당김의 끝은 결국 끌어당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지만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수록 마치 총량에 정해져 있듯이 더 많은 결핍과 문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끌어당김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머리 위에 홍당무를 매달아 놓은 당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홍당무를 먹으려고 앞으로 갈수록 홍당무도 앞으로 가죠. 그래서 결국 아 나는 홍당무가 필요 없어 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그 굴레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내 머리에 달린 홍당무만 추가할 필요 없이 내 발밑에 있는 풀을 그냥 바로 먹어도 되잖아요. 물론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본인이 직접 느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질문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질문자님께서 느끼는 것이 단순 끌어당김에 대한 회의감이 아닌 끌어당김 이상의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질문자님께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질 타이밍이 하늘에 달려있다면 이루어질 거라 믿을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민팡님 영상을 볼 필요도 없지 않나요? 정말로 모든 게 하늘에 달려있는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죠. 저의 의견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론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모든 게 정해져 있다면 이 질문도 어떤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노력할 건지 안 노력할 건지 이런 영상을 볼 건지 안 볼 건지도 결국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닌 결정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모든 건 결정되어 있고 현실화가 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전부 저의 개인적인 이론이죠. 또 자유의지든 결정론이든 결국 우리 일상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유럽 여행을 갔다면 그게 결정론으로서 제가 유럽에 갈 운명이었든 혹은 자유의지로서 유럽 여행을 갔든 결국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 느껴져서 실행에 옮겼고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일상에서 사건을 접하는 것에 있어서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개개인마다 본인의 인생에 더 긍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로 베이스가 되었을 때 무섭고 두렵지 않으셨나요? 그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고 싶어요. 저에게 제로 베이스라면 제가 코로나 기간 때 직장 잃고 모았던 돈도 다 날렸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라고 추측을 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머리가 새하했어요. 트레이딩을 하느라 돈 날리고 직장을 관둔 지 2주 만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락다운이 되어서 그 다음 수개월 동안 직장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한국인으로서 워킹 비자를 가지고 해외에 있었을 때니까 이젠 해외에서도 저희 신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돈을 날린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죠. 온몸에 피가 싹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가슴이 절렁거리고 뇌가 작동하는 걸 멈춥니다. 그리고 정말 죽는 것밖에 답이 없나? 이 생각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오히려 모든 걸 잃으니까 잡생각, 걱정, 불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것들을 모두 초월하는 초연한 상태가 됩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보다 차라리 위기가 내 눈앞에 닥쳐서 터져서 폭삭 망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있다는 건 잃을 게 있다는 뜻이라서 그 걱정에 몇날 며칠 잠을 못 자지 오히려 다 잃으면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어서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죽는 것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반대로 그렇게 죽을 용기로 다시 살아가면 되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한번 죽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집주인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집세도 내려주시고 빚을져서 6개월 동안 어떻게든 연명하고 그동안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유튜브를 시작하고 락다운이 풀리고 다시 직장을 구하고 제가 현실을 바꿔서 이걸 극복하겠다 라고 하기보단 단지 우주가 저를 몰아넣은 상황마다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그저 찾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유튜버가 됐고 글도 쓰고 캐나다 시민권도 받았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0.00001%의 확률이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보다 우주가 제 운명을 더 잘 알고 있구나 라고.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께서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힘을 써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해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겨내려고 할 때마다 저항과 마찰 때문에 제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시련이 저를 뚫고 지나가도록 그냥 놔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몸을 내맡겼어요. 우리가 겨울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겨울이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내가 병을 이겨낼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 먹고 푹 쉬고 있으면 며칠 뒤에 그 병이 알아서 사라지잖아요. 마치 우리 몸을 통과해서 지나간 것처럼.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리 차가운 밤이 와도 제가 살아있는 한 태양은 분명히 알아서 때가 되면 떠오른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 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철학을 공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철학이 민팡님이 인생에서 무언가 영향을 끼쳐서 변화로 나타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와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철학이라고 콕 집어서 말하기보단 끌어당김의 법칙, 성공학으로 시작을 해서 철학, 종교, 마음공부, 형이상학에 남다른 흥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른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 있을 뿐이지 결국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비유를 하자면 큰 나무를 한 그루 상상을 해볼게요. 나무는 겉으로 보이는 큰 기둥이 있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 뻗은 뿌리가 있는데 삶의 태도를 공부하는 건 저에게 있어서 뿌리를 뽑아준 것 같아요. 뿌리 없이 기둥만 크다면 폭풍이 몰아치면 나무가 뽑혀 날아갈 겁니다. 하지만 뿌리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면 아무리 큰 폭풍우가 몰아쳐도 심지어 기둥이 부러져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아직 저도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모두 개개인의 위치에서 힘든 일은 겪잖아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미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포기하고 부정적으로 되고 아픈 사람이 됐겠구나, 여기까지 절대 못 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합니다. 학교, 직장, 사회생활처럼 외부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내면의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가르쳐주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둥이 튼튼해도 그걸 받쳐줄 뿌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하지만 내면으로 무너지고 상처받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는 말이죠. 너무 외부적인 요소에만 치중되어 생기는 부작용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요소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성장을 추구하는 시대가 언젠가 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과 사연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